1954년 전쟁 폐허가 된 한국에 25살 프랑스 신부가 선교사로 파견 왔습니다. 자신은 가난한 삶을 고집하며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이들의 편에서 70년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벽 안의 사제, 바로 작은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부봉주교인데요. 종교를 넘어 이 시대의 사표가 되고 있는 부봉주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국인 부봉주교가 내일 밤 9시 안동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르네 듀퐁.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독실한 부모님 덕에 감사하는 삶, 돕는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. Ils ont dit, quand il y a à manger pour cinq, il y en aura pour sept.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교황청 직속 파리 외방 전교회는 한국으로 르네 듀퐁 신부를 파견합니다. 첫 부임지는 대전 대흥동 성당. 젊은 신부는 갓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성심당 주인과 남몰래 먹을 것 없는 이웃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. 신부님이시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이 그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버지가 이제 밤에 찾아가는 거죠. 그때 빵 그 남은 거 가지고 그래서 그 이렇게 주소 적어준 대로 알려준 대로 가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몰래 주기도 하고. 1969년 천주교 안동교구가 설립되고 첫 교구장에 파격적으로 40살의 두봉주교가 임명됐습니다. 경북 북부에서 가장 높은 건물, 엘리베이터가 있던 유일한 건물, 안동문화의 산실 안동문화회관을 건립했고 카톨릭이 약간 방패가 되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와 토론과 어떤 비판적 지식인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. 하외별신구 탈로리가 태어날 때 된 거는 100%가 안동문화회관 덕이라고 봐도 됩니다. 거기서 태어났으니까. 한국 최초의 전문대학인 안동 가톨릭 상지대학. 가장 낮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영주 다미안 의원, 착취당하는 어민을 위한 협동조합 어선 울진 해성호 건조, 이 모든 걸 해외로 뛰어다니며 원조를 받아 이뤄냈습니다.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.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일꾼 중에 하나를 보내셨다. 그분이 두봉주교님이시다. 1978년 불량 씨감자 공급에 항의하던 영양의 농민 신자가 납치당하는 이른바 오원춘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기도 했습니다. 두봉주교는 은퇴를 10여 년 앞둔 1990년 돌연 교구장에서 물러난 뒤부터 성당이 없는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. 올해 95살, 타인의 돌봄을 완강히 거절하고 여전히 가난한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생활비 한 번도 안 드렸어요. 생활비. 당신이 벌어서 자족자족하셨어. 그냥 가난하게 사신 거죠. 신자들은 두봉주교를 작은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. 삶 자체가 기뻐요. 매일 아침에 이제 잠 깨면 웃어요. 아유,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하루를 마련해 주셨는데 고마워요. 잘 살아본다고. 안동 MBC 창사 특집 한국인 두봉주교는 가수 인순이 씨의 내레이션으로 내일 밤 9시 안동 MBC와 안동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. 두봉주교의 유언장을 최초로 공개하고 오원춘 사건의 주인공 오원춘 씨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하기도 합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